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사연 제목이 12살 차이 나는 연애 어때? 네 동갑! 어? 12살? 이건 언니가 해야지 약간 공감될 것 같아. 오케이, 닥쳐. 오케이. 어. 일단 들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저는 1년 반째 연애 중이에요. 근데 전 87년생 37살인데 친구. 남자친구는 빠른 99 25살이에요. 12살 연하와 너무너무 행복한 연애 중인데 이대로 결혼까지 괜찮을까요? 저 쉬운 살 되면 남친 38살이에요. 이 사람 괜찮다고 편 좀 들어주세요. 괜찮아. 이건 편 들어줄게. 나도. 12살이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 아, 이건 거의 소중해서 자랑하려고 보낸. 맞아. 맞아. 아, 맞네. 아, 우리 해나. 화 많이 났어요? 그리고 보통은 여자가 조금 남자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할 때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무서워. 근데 나는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건 오케이.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남자와 나와의 문제인데 이 핑계를 항상 나이로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럼 안 봐봐. 되지. 이 사람의 마인드 때문에 뭔가 문제야. 그래. 나의 행동 때문에 문제인데 넌 어려서. 너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 우리의 나이 차이가 피해가. 있으니까. 절대 못해. 근데 말이다,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나면은 이거는 못 만나. 근데 그거 말고는 나이 차이는 난 다 괜찮다고 봐. 저도 12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젊어지면 결혼하면 되지 뭐. 아니 뭐 둘이 행복하다는데 어차피 뭐. 결혼 못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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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자 25살이잖아요. 결혼할 확률 굉장히 적어요. 결혼하면 세탁기 바꿔주나요? 아, 바꿔주죠. 오! 대학생한테 연락하세요. 이 사람 괜찮다고 편 좀 들어주세요. 줄겠습니다. 혜진 언니가 세탁기 사드린대요. 나도 줄게요. 내일 그래, 결혼하세요. 편 들어줄 사람 손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편 들어주는 건가요, 우리? 어디도 들어줄 거예요? 네네네. 뭐야? 편은 들어줘. 근데 결혼은 못해. 현실적, 현실적. 잠깐만, 언니 진짜 무속인 같았어, 지금. 아니, 서로는 좋겠지. 하지만 결혼은 못해. 절대 못해. 봐봐. 12살 연하와 결혼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